청렬 방송한다 이걸로 화나신 것 같은데 요즘 좀 잘 못해서 그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때문에 화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화나신 거 아니에요? 11일 동안 35시간 했더라고요 방송 여러분들. 저도 이 정도로 안 한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요 왜요 형님? 너 혼자 혼자 해서 왜 그냥 왜 왜? 맞아버리죠. 예. 안마당보다 로보틱스를 일찍 지었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할라해도 진출할 병을 떠니까 힘내자고. 개새끼 너는 헤어졌다면서 왜 빨리 켜 임마. 몇 개만 쳐보고 있어 너는. 나는 헤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출근해서 임마 사무실 앉아 있었어 새끼야. 잠시. 잠시만 너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 몰라 이제 그런 거 안 세 이 새끼야. 근데 왜 새벽마다 와서 주접들면서 그녀가 생각난다 카톡 하나 보내볼까 하면서 걔 주접.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냐고! 아 나 진짜 족진따 같은 새끼네 이 새끼도 진짜. 이제 잊어 이 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야. 빠삐코이 아 개새끼가 진짜 미쳤나 씨. 우리가 데뷔하는 빠삐 콘테스트 1,000만 원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네. 대망의 2위 누군가요? 아 너무 더워.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더위. 오. 솔직히 저는 종족별로 이렇게 주제 하나씩 꺼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토스는 사기라고 할 게 없어요. 아 인정하시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제가 제가 어제부터 아니 뭐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캐리어. 예? 캐리어요. 아 스타 아... 최고의 토스의 최종 경기 캐리어. 네. 350, 250 진짜 비싼데. 아 그럼 거기서 한번 아 오케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스 예.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리어 일단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350에 250인가요? 어, 네.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빌드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뽑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것까지 뽑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코어 지어야 되지.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지어야 되지. 플립비콘 지어야 그렇죠. 되지.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야. 왜? 인터셉트 4개밖에 안 되거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지. 뭔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캐리어입니다. 아, 씨발. 아, 개새끼들아, 그만 전화해. 아, 인스타그램, 씨발. 저기 프로필에 전번이 나오냐. 이 새끼 계속 오리랑 언제 사겨요? 오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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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김. 이 개새끼야, 그만 좀 보내, 알았으니까. 아, 미친 새끼야. 아, 이 씨발. 형. 어? 저는 다른 거예요. 뭔데? 아이씨 아아아아아 아이가 안 드는 거냐 이거 뭐냐.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파란짝 분리 성공. 파란짝 분리 성공. 아 씨 아
와우. 여섯 다리. 와우. 왜 이렇게 죽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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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싸셨어요? 아니요, 저. 아니요. 아니요, 저 안 쌌고 경민이 오빠가 쌌어요. 아니, 뭐 변기를 막으셨으면 뚫으셔야죠. 아니요, 저. 아니요, 저 안 돼요. 저거 어떻게 해요? 저 방송을 240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예? 아니요, 저 아니에요. 아니,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새해부터 똥을 주세요. 저게. 소고기 힘줄 섞여있던데. 그러니까. 아니 오빠 빨리 말해줘. 뭔가? 아 말해주세요 진짜 제발.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별풍도 썼잖아. 별풍도 써주고. 맞지? 아 진짜 통 한번 때려야겠다 이거. 난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이거 마음이 나잖아요. 어 여러분들. 아 예? 마음이 따뜻하니까. 과거를 그릴 수 있다면 우리 팀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선호. 오빠? 왜 무슨 일이야? 떠나기 위해는 아까 바꿔요. 君のいない世界にも何かの意味は君のいない世界など夏休みのない8月の夜君のいない世界など笑うことないサンタの夜君のいない世界など승박이 여러분, 제가 2018년도 승튜브 최고의 역캠 1등으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근데 누가 뽑는 건가요 이거? 그 촉촉이가 뽑은 건가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오리캠 때 다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오빠랑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승튜브 최고의 역캠 1등으로서 합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키미 오빠 방송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맥키미 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시 영어로 설명해야 돼요? 시작! is a music room. In the music room is feeling so good. Is no music. Another in the music room. Another 소음. 아, no. 고성난다. My feeling is good. 야야. My feeling is good. My feeling is good. Another room. 아, 이성을 in the music room. 말해도 되겠습니다. In the music room. 아, 그 노래방에서. Yes. 노래방에서. Yes. No mic. 마이크는 없고. 야야. My feeling of. 내 기분을 지금 존나 좋아. 아니, my feeling of item. Item. My feeling of upgrade item. 템버리, 템버리. 맞아. In the HOJU HO. Yeah, yeah, yeah. It's a 콩. 아, 모션 is 콩콩. 뭐죠? 뭐죠? 모션. 모션 콩콩. Yes, yes. 이거 콩콩. What animal? What animal? 어? What animal? What animal? 콩콩 움직이는 동물 뭐야? 콩콩 움직이는 개. 이거.
마지막 자 대사 하나 현수야 편하게 방송 안 하고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형 오늘 근데 좀 게임을 많이 못 해가지고 나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형? 너? 아니 형. 나 혼자? 일단 뒤에서 봐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자니까. 맥시마 미안하다 스타주작의 너의 셔틀이 생각났다. 아니 근데 나는 좀 족 같은 게 씨발 왜 나한테 지금 의심이 오는 거냐고 씨발 나는 그냥 내가 족같이 못해서 졌는데 존나 열받아 죽겠네 진짜로. 아니 씨발 나는 실력이라고 씨. 아이 씨발 진짜 씨. 가슴을 얼굴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나도 아 씨. 오 나도 다 들어가 있어. 어 잘 따라해요. 어 생각 외로 진짜 잘 따라하네. 아 너 조심이다 조심이다. 아 우리 우리 어. 오. 어 디마티. 이거 엉덩이 흔들어야 돼요. 불만 불만 불만. 저랑 우리 또 촉촉군이 방송시켰거든요. 우리 레옹이랑 뛰다가 여기서 뛰어놀면서 탁탁 치면서 좋아할 생각이 벌써부터 기분이 띠모띠. 아 고은이 언니 더 이뻐졌네. 이거 먹어. 알았구나 고은아. 뭐가? 약간 빈말. 약간 표정만 보니까 아니, 딱 알아챘네. 술 먹고 말을 하던가. 어, 그래? 도시락 보면서 예뻐졌대. 딱 알아버렸네. 아 근데 진짜 아 챙겨서 나중에 아니, 입어. 아니 오빠 거야. 어? 오빠 거야. 아니 오빠 거면 누가 아, 있지? 진짜 오빠 거야. 그러면 사용하고 줘. 아니 오빠는 그런 게 약간 새 거는 좀 그런데? 나 한 줄 빼라고. 맛있네. 이거? 모르겠네. 그냥 막 급하게 샀어. 근데 두 팩 사이즈씨? 한 팩에 8,000. 어. 뭐야? 두 팩 샀을지? 한 팩에 9,000원. 뭐야? 두 팩 샀을지 한 팩에 9,000원이라 이게 웃겨? 전복 찾고 싶어. 전복 이제 없을 수도 있어. 찾아봐야 돼.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뼈다구는 있던데 전복 껍질. 어 있다 여기. 어 난 전복 있다. 전복 없나? 아아 아, 전복 없어? 아아아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현이 고은님 식사 식사기 고맙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식사 식사기를 아까 가나요 식사 식사기 하위 난 BJ 고은. 아 일단 2018년 승튜브 연말 시상식에서 제가 이제 오메키 오빠랑 환상의 케미상에 이제 뭐냐 그거 뭐라냐 수상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 2018년 이제 오메키 오빠. 오메킹 오빠를 안 거는 제 첫 방송 때 연보 오빠, 오메킹 오빠, 나 올 이렇게 술 먹방 때 알게 됐지만 그때는 아 BJ가 저런
입구 아 삐. 아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제 오리랑 갑자기 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오리는 왜 저런 삐. 아 근데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뒤로 이제 오리랑 정리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이제 빼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케미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정말 친남매 같은. 특히나 저는 이번에 너무 감동 먹었잖아요. 볼링 방송 끝나고 오면서 오빠가 나한테 뭐 많은 조언 해주고 꼬나 서울을 와야지 하는데 그 진심이 좀 보였는데 오빠 이제 뭐 감몰입하지 말라고 생리 터지지 말고 방송 열심히 하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오빠랑의 방송은 그거 백숙 먹었던 거 그 방송 그리고 나한테 뷔페 사준다고 뻥쳐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편의점에서 먹방했던 거 술 먹방 근데 편의점에서 이제 양주 먹었잖아요 예, 그거 먹었던 거 기억도 나고 오빠랑은 되게 예, 추억이 많네요 아무튼 케미상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또 무슨 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관왕 노릴 수 있었는데 혹시 그 지난 미련상은 올인가요? 아무튼 오라버니 고맙고 오라버니 이번에 진짜 실제 아프리카 시상식에도 상 받는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어제 생일 축하도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년에도 케미상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촉촉이랑 우결해야 되니까 촉촉이 하루만 빌려주시고요 하고 있고요. 소정의 부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 사상인데요. 총 4개입니다. 먼저 JST나상은 기본 공직 수상 인증서 및 상패를 드리고요. 상금으로 2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의 이미 다 눈치 깠다네.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하지? 아우 이거 아니 바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지리님 바다 봐달라고요? 예 아 우와 깨목이 형님 572개 감사합니다 깨목이가 감사합니다 나이트, 고맙습니다 나이스 고맙습니다 깨목이 형님 완전 감사합니다. 역광인데 이제 오빠 우리 이제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 엄청 역광인데 이쪽 이거 두 개 안 찐다. 기본 만 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길 가다 만 원 줍는 것보다 더 행복한 상황이야. 왜냐? 아이스 존나 시원하고 프레즈 존나 맛있어요. 아, 배고플 때 프레즈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아, 근데 진짜 나 부산 사람 맨날 이제 같이 방송할 텐데. 그러니까. 아... 이사와. 형이 온다네. 아이 너 뭐야 독립할 생각 있다며 아 나 있지 그러니까 우선 한 달만 살다가 경험할까 그 단기 그런 데도 있잖아 감전동이 많아 근데. 그럼 형꼴 날 것 같아 외로워가지고 내가 촉촉해질 것 같아 아 아니야 어 뒷방으로 와 누구 뒷방? 홍준이 뒷방 에? 홍준이 뒷방 홍신 노예대라고요? 한 달에 할 만해, 한 달에. 아, 한 달에 할 만해? 어. 형, 거기 가더니, 소새끼 됐던데요? 너가 제일 예쁘긴 하다. 근데 왜 너는 제일 안 잘생겼어? 뭐? 김정은에 이어서 뭐? 남자는 매력이지. 매력을 보여줘, 그러면. 너의 매력을 보여줘. 상쾌하게 만들어줘? 내가 온 것 같아.
기분 나빠. 아, 왜? 다시 해. 리셋 다시. 어. 아 이거 다시 유진이에게 씌워줘야지. 다시 어. 다시 차부터 아. 다시 시작. 어 꽃한테 꽃 좀 씌워줘야지. 와 이쁘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 밤 잠에 속여 날개를 흔들었죠. 우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거든요? 근데 뭐야 뭐야 가스 새나 봐. 가스 냄새 나는데? 오 진짜로. 꺼라 빨리 꺼라 불러라 꺼 껐어 와 다 도망가네. 네이버에 쳐봤어. 아, 맛집 이렇게 응. 여의도 맛집 응. 근데 진짜 개쩌는 소고기집이 있어. 소고기? 어 근데 브레이크 타임에 걸리더라고. 근데 브레이크 타임 안 걸리는 또 그리고 또 우린 또 그런 데 좋잖아 룸. 어? 아니 방송하니까 조용한 데가 좋잖아. 어, 룸 식당 제가 감전동으로 납치당하면 어떡해요? 아니 룸 식당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너 사람들이 제보하던데? 뭐를? 너 남김 이상형 필매님이라고? 아 이상형이 아니라 고등학교 팬이었어요. 외모 안 본다며? 아니 재밌으면 다 된다며? 이상했구나. 근데 이제 바뀌었지. 아, 강전동 필매로. 아니 도연했네. 아니 역해. 어? 도연이 도연했네. 역해했네. 어. 아, 그래도 깔끔하게 인정하네요. 네, 역시 맨네요. 외모 최고지. 필매님 팬이에요? 반갑다. 님한테 감사. 아, 진행 좋았어. 진행 좋았어. 좋아, 이런 거 좋아. 야, 별풍선 반대 놔. 난 드리니까요. 여기서 한 번에 많이 했어. 아, 패스 잘못했네. Stay, Merv. Don't let me leave, Merv. Don't let me leave, Merv. No!아 근데 얘 진짜 있어. 아, 꽃가루 알레르기. 누가 나 불렀냐? 얘 진짜 꽃가루 알레르기 있어. 야, 얘 정정받아. 백분인 아이돌 느낌 나니 아이돌 메이크업 해줘. 아 얘가 지금 어색해가지고 쳐다보질 못하네. 어. 와 엄청 많이 닮았는데? 아니 근데 눈썹이 훨씬 이쁘다. 아 진짜? 어. 막 그렇게 막 외모 저는 약간 외모보다 그게 좋아요. 아 성격? 아니 딱 봤을 때. 그 딱 봤을 때 면상. 아 면상이라 게 그 뭐라 하지? 그 관상. 관상. 아, 그 관상 같은 관상이 아니라 관상 같은 그렇게 좀 그 느낌. 외모에서 아, 풍겨주는 느낌. 느낌. 저는 네. 어때요? 긍정적 에너지 일단 보자마자. 에너지. 아, 그래요? 아, 근데 봉준이가 뚜덕 드립친 줄 알았는데 진짜시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근데 옆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이뻐요. 근데 본인도 원탁인 거 알아요? 아. 아, 진짜 왜 그래?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자꾸 놀리지 말라고. 아, 안 돼. 근데 이럴 때는 치느님 있지. 치느님 먹으면서. 아! 치느님이 힐링이잖아, 이럴 땐. 아? 누나 구운 거 아니면 튀긴 거? 튀김이 있어야지 치킨은? 아 튀긴 거? 아 결국 배고파서 온 거네? 가자! 가자! 나도! 아! 나도! 나도! 아! 오늘 한국분은 몇 분 정도? 5명이요. 여자 셋? 네. 여자 셋, 남자 셋, 남자 둘? 혹시 모델 하세요? 얼마나? 아, 2년이요. 2년 되셨어요? 아, 근데 이게 엄청 큰 행사잖아. 27개국 모델분들이 오는 데인데 오늘 여기서 좀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 네, 진짜요? 예.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그 그런 데 있나요?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같은 거? 아니요. 아프리고 아이고 오늘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예쁘시다고 지금 막 쫙쫙쫙쫙쫙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짧 바쁘시니까 짧게 할게요. 파이팅 오늘. 네. 잘하세요. 자 오늘의 히든 카드 패션부터 남다르다. 우리 BJ 부산 남자 오메킨. 와 날씨 좋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맥킴이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탱업 저탱업 저탱이업 저탱이업 그러는데 일단 저탱이 뭔가요? 근데 진짜 형이랑 게임하면 흑마법이 있다니까요. 아니 느낌이 딱 게임머들은 원래 다른 사람의 게임하면 느낌이 다 다르잖아. 네. 형도 딱 형 스타일이 있어? 형 스타일이요? 상대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이제 재욱이 형은 뭐 예를 들면 재욱이 형이 이제 좀 무난하게 이제 최적화 잘하고 이제 물량 잘 뽑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치면은 그치. 형은 이제 뭔가 이제 좀 변직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아 맞아. 뭐 할지 모르고 근데 뭐 할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제가 말려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 안 대로 안 한다는 거지. 내 실력이 줄어드는 느낌? 형이랑 하면은? 아, 뭐 말을 그렇게 해. 뭔 소리야. 아, 진짜요, 근데. 형, 그게 잘 통한 거지. 진짜 갑자기 왜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해서 이제 진다 하면은, 야, 내가, 야, 상대가 뭘 잘했구나, 이건데. 이제, 형이랑 해서 지면, 아. 내가 못됐다? 내가 너무 못한 게 또 떠오르고. 아, 뭔 소리야. 진짜 형이랑 하면 막 안 하던 실수들 해요. 맞아. 입구 막힌다던가 뭐 그런 거. 맞아. 아, 근데 옛날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했어, 형도. 여기 근데 문연대가 있나? 여기 뭐 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점 저기 하나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지금 하드 하나 먹어야 되는데. 술 한 잔 먹었으니까 이제 와 산책 시켜주니까 바로 그렇지 와 옛주인 이제 뭐 등 돌려버리지 바로 와 지금 그래 보리야 와 형이랑 더 많이 있을 거야 진짜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마 형이 다 챙겨주니까 와, 진짜 억울해 많이. 아니야 보리야 쳐다도 보지 마 이쪽만 봐 진짜 어이가 없다 네 옷 때문에 그럴 수가 있냐 와 진짜 아. 네, 형이 책임질게. 와. 우리야. 그래, 아빠야. 아, 완전 기회주의자네. 어이가 없네.
저희는 조금만 더 줘요. 뒤졌다. 잠깐만요. 무슨 말만. 장난. 팔꿈치가 없고 있어야 돼요. 아 잠깐 쉐딩 있어? 여기. 아 여기 말고 여기 맞다 봐. 여기 떼낀 거. 팔꿈치. 뒤졌다고? 아, 진짜 네키마 이런 거 이해 못해? 아 두레 두레. 아 장난. 아, 맥키마, 내가 조리 떨림상에 뭐, 스커, 뭐, 시상이 됐다고 하는데. 뽑아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맥힘,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겠습니다. 다음 해에도. 다음 해에도. 열심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Right. 썩 꺼져. 모든 것이 새롭다. 888회에 입수했는데. 아, 형님요? 진짜요? 어디? 아, 그 형. 세금 떼고 88,000원 드릴 테니까 혹시. 어디? 태평양. 대서양 어디 갈까? 아이고 기사님, 아이고 장난을 쳐도 뭐 이런 장난을 치시나? 아이 기사님, 저 이러면 경찰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와요. 아이고. 일단. 아이고 우리 형님. 물건을. 일단 한 그릇 해. 아니 물건은 냈는데. 갑질이 너무 심했어. 차에서 또 냉면 쿠폰을 했네. 새 차에?
젠틀한 BMW 오너로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BMW 가족들은 그런 거에 울적하지. 혹시 처리했어? 혹시 잘 없어? 일단 없습니다. 그 명확한 새끼 나중에 복사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처리해놨습니다. 그 양반, 그 양반 여기서 사고 내고 셀프로 또 써요. 아이고 우리 고객님이 진짜 다양한 그 험이 있네. 아유, 당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님은 그 아내분은 계셔요. 나 실수하셨네. 몇 년 전에 사별했슈. 실수. 어떤 이유로 사별? 아유 물어봐도 되나요? 아이 이 양반 쳤어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이 고객님 터널에서 내려가. 숨이 막혀요. 근데 이거 채팅 지금 누가 치는 거예요? 아! 오메킴이요. 혹시 안경 쓴 사람이 쓰는 거 아니죠? 아, 운동 이제 하나요? 아, 저 좀 여러분들 다이어트 미션 걸렸거든요. 아, 네. 진짜요? 17kg 빼면 12만 개. 이거 막말로 진짜 어떤 사람이랑 집중할 수밖에 없어. 하이에 의한 다이어트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자의까지 포함해서. 근데 어제 방송 보고 밥 존나 처먹던데요? 니가 막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가 보는 거 좋아해서 나한테 틀렸는데 너는 뭐 어떤 스타일이냐? 저요? 누가 보는 거 누가 너 그럼 나중에 진짜 여자친구 중요한 날 있죠? 그냥 불러? 아, 안녕하세요. 승투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BJ 정윤종입니다. 예. 많이 아시겠죠, 저를. 예. 영상에 제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뭐 상을 뭐 받았다고 하는데 아,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치지 마세요. 오키종키 좀 치지 마, 여러분들. 안 좋은 단어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아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근데 맥키미 형이랑은 워낙 잘 맞고 하다 보니까 항상 방송이 재밌는데 요새 좀 멘탈이 좀 걱정되네요 여러분들. 아 또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하는데 뭐 다음 연도에 뭐 사건만 없으면은 또 환상의 콤비로 같이 또 내년에도 또 같이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도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예, 바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됐죠, 여러분들? 여기 해가지고 언니 이미 베이스가 개 많이야. 이게 뭐더라고요? 그 맛살 중간에 들어간 거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정성스럽게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봐주세요. 맥힌 것도 앞으로 넣어. 아, 그러나 이렇게 하지. 치얼스. 뭐야 이게 뭔데? 치얼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하는 거야. 따라가겠습니다. 아, 작품이란 건? 예. 와! 잡아와! 잡아와! 오! 이런 게 바로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 약간 본상이라서 미국에서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거라고. 오, really? I'm muscle man, muscle. Yeah.
헬스맨 머슬 머슬. 어, 제가 이미지는 테디베어. 테디베어. 아 테디베어. 아 근데 듀다님 이거 끌지 마시고 네. 여기 타시면 안 돼요? 어, 듀다님. 네? 뭔데요? 새우 타시는 거예요? 잘 먹을게요. 되게 많이 배워왔네 이거. 와 저 저게 아프리카 방송이야. 보고 배워본 거야 보고요. 저게 넌 얘기했나? 내가 봤을 때 저기 트위치가 저는 페인케 어, 여름님 방송길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형님 치트키 많이 되게 쳐져서 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왜 자꾸 아이 컨택 하세요, 저랑? 먼저 하나, 둘, 셋 어, 다시 하세요. 어, 다시 하세요. 아니, 어. 아니, 보자, 다시 하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땅 파서 장사하는 나라를 부분은.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군인들을 위해 그 군인들을 대우를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자, 각자 챙겨야 돼요. 아저씨가 지금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도 낼 때는 나는 내 돈 100만원 아, 아! 너무 티나게 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 차가 아이 차라 그거 서비스로 줄게요. 진짜? 뭐 하나 사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가위로 뜯어야겠는데 가져올까요? 아 조교님 네 입대장병 한 명 부르시죠. 여기서 포스 보여주시죠. 조교님 포스 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라이터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조교님. 입대장병 나와. 입대장병 나와. 아 조교님 네? 너무 귀여우신데. 제가 가져올게요. 아직이요. 예? 뭐야 이 사람. 와, 어 되게 그래도 아이 그래도 오메님이 일어나셔서 아, 아 예. 일어나서 뒤에서 예. 아, 나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아 여기. 여기 보고 있어요? 한번 서 있어요? 네. 뒤에 있으세요. 아, 어, 어, 어. 한번 백허그. 와우 개탔다. 와우 왜 개탔다. 오오 오! 잠깐만 왜 나 나한테 벗어주세요. 오! 보성이 오빠 닮아서 생리질 이제 하려고 하더라. 생리질 좀 그만해라. 아 연수나 넌 영화 좀 그만 봐. 너 때문에 영화 장점이야 장점. 시가 많을 것 같다 이 자식아. 그래 자 부러워서 그래요. 너는 친구 관리 좀 잘해. 가을 겨울이 그게 단점이야. 침묵질 좀 그만해. 너 물소지 좀 그만해. 너는 여캠 그만 좀 해야 돼. 아 부러워서 그래. 너 때문에 나도 아빠랑 사랑이 없다고. 연수나 부러워서 그래요. 얘 부러워서 그래요. 아 뭘 어색해. 나 떨려.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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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래가 떼면. 아, 안 친한 사람이 마지막인데. 아, 죄송해요, 형. 아니, 아니야, 일로 와. 아, 형, 죄송합니다. 뭔 일이야? 아, 마중 왔죠, 형. 아, 맥히면 온다는데, 또. 아, 맥히면 오는데, 또. 아니, 사람들이 자꾸 안 친하다 해가지고, 형이랑 어색하다 해가지고, 내가 증명하러 왔잖아.
時は来た昨日までは序章の序章で飛ばし読みでいいからこっからが僕だよ経験と知識とカビの生えかかった勇気を持って未だかつてないスピードで君の元へダイブをまどろみの中で生ぬるいコーラにここでライドッカを夢見たよ教室の窓の外に電車に揺られ運ばれる朝にパー運命だとか未来とかってこと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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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오지마 내려와 하지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려 내려오세요 아니 나 침착하게 제가 거기 좀 한 발짝 떨어져 알겠어요 일단 무기 내려보세요 내 것도 가만히 있으세요 내 거 왜 훔쳐갔어 이 새끼들아 아 돌려 내 거 왜 훔쳐갔어 이 새끼들아 돌려 드릴게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방송하면서 혼자 하면서 방송 신경 쓰래 낚시 신경 쓰래 하니까 안 되네 막말로 의자 딱 가져와가지고 낚시만 딱 신경 썼으면 그냥 느긋하게 한 두 마리 잡고 가는 건데 어? 혼자서 이거 방송하러 낚시하러 여러분들 안 됩니다 BJ분들 혼자서 낚시하러 오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앉아요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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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반갑습니다. 앉아요. 뭐야. 어디 가세요? 오빠는 단무지 다 있다고. 아니, 근데 화띵, 화띵 누나 없었으면 큰일 났네. 나를 너무 허투루 봤네. 근데 썰어야 된다고. 아, 썰어야 돼. 오, 야무진데? 와. 그럼 각자 좋아하는 꽂이 한번 만들어볼까? 남 써있을 동안? 그래. 나는 완전 애인 맛으로 한번 해보려고. 오케이. 아니 진짜 와 진짜 맛있는데 벌써 진짜 배가 맛있긴 한데 와 진짜 밥만 먹는 사람이 있어 지금. 아 누가 식사?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따 큰일 났어요. 형이랑 맥힘 형이랑 게임하러 갈 때. 그때 방송 사고 날 수 있어요. 나도 걱정된다. 남자답게? 아니 뭐 원하시는 대로 몇 가지 약간 솔직히 약간 데이트는 좀 빡세고 약간 네. 합방 위주로 다섯 자로 다섯 글자 네 걸로 키자 방송 와~ 와~ 답을 다섯 글자로 해주세요 아 답을 다섯 글자로 네. 하는 거예요? 됐어요 밥 해줄게 와 우와 오호호호 야, 얘네 왕년에 와, 좀 많이 보셨네. 제가 맥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띵동.
띵동. 차 문 닫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에선 이렇게 입는 거 아닌가요? 아, 강남에서 누가 이렇게 입는 거야? 아, 강남 비싼 동네인데. 아이고, 우리 맥키미가 또. 맞아. 안에 아, 불 때문에. 와, 여기가 글로벌 해운대. 보셨죠, 방금에? 애정행각 하는 거. 저런 거 보면. 하세요. 오빠랑 병훈이 교수. 아, 예. 애정행각. 일로 오세요. 어, 오, 뭐야. 어이씨, 받아줘서 깜놀했어. 와, 받아줘서 놀랐어. 숟가락 한 컵. 나야, 누나. 숟가락 몇 잔? 티백으로 돼 있는 거야. 하나씩. 한 컵밖에 안 쓴다, 숟가락. 그니까 이거 비율을 똑같이 하면 되나, 어차피. 그치? 비율만 똑같, 비율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세, 여러분, 한 몇 글, 몇 스푼으로 해야 되지? 아, 좋아요. 내가, 우리는 내가 양념 만들어 볼게. 알았다. 오빠, 어디가 윤이랑 토크러 가? 아니야. 아, 그냥 이거, 그런 것까지도. 어, 핸드폰 왜 들어? 아, 왜 그러세요? 아, 한 세 스푼. 세 스푼 해야겠다. 세 스푼에, 세 스푼 하면 되겠, 이 정도면 돼. 어, 어. 이 정도면 돼? 어. 어, 진짜? 자, 내가 양념장 만들어 볼게. 김민철, 씨발년아! 어, 맥키미 형아이요. 또 뭐, 김민철 개새끼 하려고? 아니, 씨발년이다, 이번엔. 이번엔 살짝 꼬았다, 이 새끼야. 뭐, 이 대새끼야! 뭐, 씨발! 왜 왔어요, 맥키미 형? 김민철 개새끼야, 정신 차려라고. 오, 뭐해. 에라이, 김민철 개새끼야. 김민철 개새끼야. 네. 김민철 개새끼야. 와, 우리 팀 진짜... 하고 있는데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아니, 김민철 개새끼야. 말을 물어보면 대답 좀 해. 김민철 개새끼가 없네. 아, 김민철 개새끼야. 말 쉴도 좀 조심해. 김민철 개새끼야. 너 이길 생각을 해야지. 뭐 또 그런 생각하고 있어. 오메킹 개새끼야. 자, 일단 올해 개새끼. 기상, 예, 수상 소감 한번 할게요. 일단은, 예, 뭐 좋아해야 될지 뭐 싫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덕분에 뭐 인지도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을 모르고 김개새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에는 좀 이제 다른 그런 게 좀 붙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올해 개새끼야 상, 개새끼 상 감사합니다. 오메킹 개새끼야! 저 이 형 봐봐, 저금을 딴 데다 있어. 저는 제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건 맞지. 휴대폰 써야 돼. 아, 어, 그래. 어디에 했어요? 어? 저의 리틀 맥키미한테. 그게 뭐예요? 예? 아, 이제. 아, 뭐야? 아, 나 여친 엄지 얼마나 됐어? 아, 진짜 이제 골물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오늘 빵야 빵야 빵야. 자, 맥키마. 어? 이게 툭 떨어졌어, 얼굴이. 나한테 탁 들어갔어. 돈이 있어. 어디 먼저 갈 거야? 아, 너 얼굴에 내가 장착했을 때? 바로 CLUB로 가야지. 오늘은 잘 가야지. 아, 오늘 클럽 하는 데 있어? 아, 진짜로. 클럽 하면 맛만 보고 나는 차차 타고 와. 있어? 나도 쏜다, 진짜. 근데 이거는 말해도 돼? 뭐? 너 없으면 나도 나가야 돼. 와, 근데 저거 왜 운행 안 할까? 뭐? 저거 왜 운행 안 하는 줄 알아? 저거? 사람 많이 불어. 백알람차? 아니야. 맞아. 저기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아! 아, 몰라!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 와. 조건. 어? 아 근데 넌 그런 거 없어? 골목 식당 보면 약간 홍딱지 아들 기운 주려고 막 애교도 부리고 하던데 그런 건 없어? 말하고 보니까 짱난다. 야 무서워. 와 야 왜 이렇게 빨로 여기 개 빠르네. 시야만으로 보여줄게요. 어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안 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안 보이시네요. 그만하고 싶어요. 선생님 몰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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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시켜야 유은이한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 크림새우도 있네. 꼬바로 개구리 다리 찌개. 야 싫어. 먹어봤어 개구리 다리? 아니 한번 도전해볼까? 은근 맛있다던데? 뭐하니? 그거는 나에게 한 발짝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 그래? 언제 오는지 전화 한 통 해볼게. 아니 언제 오는지 전화 한 통 해볼게. 잠깐만 근데 소리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 아, 기다리고 있지. 이제 온다고? 담배 안 폈는데 어떻게 매기집 시간을 해.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네, 이 새끼야. 증거가 있어야죠. 아주 형들. 증거? 증거 있지? 구라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 안 배웠냐? 매기집 시간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담배 못 끊겠어요. 매기집 시간 할게요. 헬로우, 김봉준. 난 무엔터 컨텐츠를 준비하며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네. 과연 이 방송 한번 한다고 내 방송 흐름이 달라질까? 난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네. 자네가 평소에 수족같이 아끼던 차, 그 차 벤츠, 그 벤츠가 없어진다면? 과연 자네는 어떨 것 같나? 그 차를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네. 혹시 믿기지 않나? 자기 어딨니? 홈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쥐고 손가락을 들고 여기 홈으로 넣고 아 이렇게 꼬바지게 한방에 빠 검지 쪽으로 오 이 투명한 소리 좀 봐라. 이거지. 아우. 아. 아, 시원하다. 맥히면 레이싱 모델 그거 곰방 한번 뛰더니 그 이후에 소식이 없네. 곰방이 일단 초록빛 아니 경민아 그때 너랑 한 곰방 이후로 공방석에 안 들어와. 오메빠에 이제 주방장 공구리 영입해서 오메빠 구리 바 구리 미래가 약 먹어 약 먹어 종신아 약 먹어. 시발놈들! 야 개새끼야!
우리 방송 중에 개새끼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연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 아, 여기 오시자마자 얼굴이 빨개지세요. 아, 예, 예, 예. 아. 커피 뭐 드실래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커피 한잔 하시고. 주문요? 네. 아, 맞다. 이거 선물 샀는데. 아, 뭐예요? 어, 페페로데이 엄마 안 했으니까 이따 가서 하나 드시라고. 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이거 봐요, 너무 귀여워. 아,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아, 괜찮아요. 페페로 자석 으로 있대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느낌 지진이. 느낌 약간 와 와. 어, 되게 예쁘시다. 제가 디즈니 캐릭터를 진짜 좋아해서. 아, 진짜? 아, 잘 샀네. 여러... 디즈니 게임 하거든요. 아, 여러 개 되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골랐는데, 그 와중에 잘 뽑았네, 얘가. 딱 제 취향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요? 어, 저한테 뭐 이상한 점 있잖아요. 저 바로. 네, 안 나요, 안 나요. 그 딱 아시죠? 설레이는 만남 직전에 바로 샤워하고 바로 나오는 거. 그 콤보 쓰고 왔습니다, 오늘. 누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 오늘 콤보 다 쓰셨네요. 아, 요즘 저 필살기. 근데 너무 첫 만남부터 네. 모든 걸 꺼내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약간 좀 제 필살기 여러 개 있거든요. 혹시 누님이랑 이제 좀 더 친해지고 네. 하면 이제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기대하시고. 맥락 없는 그런 사람. 네. 단계별로 착착착. 네. 아예 맥김찜 있어요? 뭐가요? 연애 경험? 만남도. 아, 네. 저 연애 샵 고수예요. 어? 네. 어떤 점에서 어떤 아, 점에서 고수죠? 저는 뭐 할 거 다 해봤어요. 아, 어른이네. 아, 어른이지. 아, 아, 맥힐 때 어른이었네. 당연하지. 아, 아긴 줄 알았더니 어른. 저는 칠드런이 아닙니다. 저 어덜트예요. 어덜트. 아, 어덜트였네. 토끼님. 와, 멋있다. 너를 뭘로 칠드런인 줄 알았는데 난 또. 저 어덜트. 아, 나 맥힐 때도 베이비인 줄 알았지. 베이비? 베이비 만들 수도 있었어. 어, 야, 오늘 잘 골랐어. 아, 한번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아, 일치 있는 표정 가자. 아, 어, 오케이. 나 이제는 봉신의 표정적인 웹드들. 나 딱 하고 너 딱 하고 너 딱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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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반성할게요. 어제 오픽 딱 30몇 등이었더라? 근데 어. 형 어?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뭔데? 저 아까 형이랑 할 때 형 잘한다고 느꼈어요. 이형원 줄 알았잖아. 뭐가 딱 막혀 있는데, 와 이거 단단함이 이건 이형원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와 애들 다 자러 갔네 이 자식들. 어 이 새끼 쥐 새끼 같은 새끼 내 방송을 보고 있었어? 야 장현철 이 씁새끼 안파 뜨자. 장현철 들어와라. 흥이 났는데? 나
승환아, 나 승환아 안 가도 돼? 엄마 안 가도 돼? 어? 안 보고 간다는데? 엄마 밖에서 기다려, 안녕. 아 오빠 혼자 밀당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삼선상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야래야래. 에이 이렇게 적다고? 오빠 계속 밀당하세요. 거기 당해드릴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당해드릴게요. 뭔 소리세요? 오빠 우리 유은이 우리 팬들한테 오키라고 하네. 헐 팬들 실망했다 이구나. 그럴 거면 어제 방송 반 내놔. 어? 그럴 거면 어제 방송 반 내놔. 아 유은아 어제 별로 안 더. 그럼 어제 별로 안 터졌다고 하면 어제 품 싸주신 선물 주신 팬들은 뭐가 돼? 볼차리 볼차리 볼차리. 갈수록 진해지는 격터파크. 야, 근데 왜 생각이야? 맥키마 웃기기라고. 좋다, 좋다. 와! 네, 채팅방에서 미션 각이라고. 네, 지금 다 올라오는데 미션 없나요, 유은 씨? 이거 스페어 하면 네. 뭐 있나요? 포옹 해줄게. 포옹! 물소리 올라오나요? 파이팅! 자, 우메키 포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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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은입니다. 제가 2018년 승투브 연말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시그널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상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오메 오빠랑 시그널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필메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시그널 방송 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내년 한 해도 행복하게 같이 재밌게 보내줍시다. 2018년 너무 한 해 수고하셨고요. 2019년에도 좋은 방송으로 만날 테니 여러분 내년에 또 만나요. 올해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 나는 게 아니래 붕 없는 하늘에 붕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텐션 낮아 보인대 받고 싶어도 말 못했던 나 텐션 없어도 매색조차 할 수 없던 나 나 방송 끄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방송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붕 없을 때 풍선 없는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지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줄 알았지?